요한복음 은혜 365, 74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씀대로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연못의 물이 끓어오르는 장면을 보아도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이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물이 끓어올라도 하염없이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물이 끓어올라도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 행운의 기회는 남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환자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결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차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워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어찌 보면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봅시다. 일어날 수 없었고 연못가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던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만도 엄청난 축복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힘을 쓰며 마음껏 활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해결 이후의 삶까지도 예상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환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환자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질병이라도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이 능력을 경험함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환자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을 모두 책임지시는 온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